마이 원피스 대변하신 버클스 대표의 김서향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정입니다. 소개를 드리면 저는 98년도부터 게임쪽 일을 했고요. 한 프로그래머로 한 4년 일을 하고 한 12년 정도 기획 쪽으로 일을 하다가 1인 개발자로 한 2014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이제 운이 좋게 도 용산을 진행 중이라는 게임이 좀 잘 돼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게임, 일절 게임 하나만 뭔가 소개를 해야 되면 지금 GDC라고 국제적인 게임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라미 이스메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에디터가 여기서 내 팀의 팀원 김지혁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생산성 그룹에서 진행을 했던 VR, AR 교육 과정에서 처음 만나서 팀을 두고 근데 대략 이런 게임 정도다라고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 같은 느낌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설명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게임이 그런 광고들을 모형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들을 모으고 이런 게 주된 목적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뭐 이런 설정들은 눈으로 보셔도 뭐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블랙코인이라는 건 여기 화폐 개념 되겠습니다. 저걸로 뭐 버프나 오브젝트 뭐 아이템을 사서 여기 보시면 사실 완전 설명한 것보다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미리 발판을 배치해줘서 정말 질타하지 않게 하는 게 게임의 기본 플레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발판 처음에 스펙한 복제 발판인데요. 저거를 밟게 되면 두 마리가 갈라졌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복제된 한 마리 사라집니다. 지금 주문은. 해주신 분들에게 상품을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뭐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 외에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자유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팀원은 V가 됐다. 혹은 난 이런 게임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한다. 라는 얘기를 좀 주실 분들은